네, 기타리스트 김은총 군 모셨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왜 김은총이 하면 감기 조심하세요도 이렇게 힘이 빠져? 아니, 지금 그러려고 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황, 이게 다 편집이 돼서 나갈지 네, 안 나갈지 그렇죠. 모르는데 갑자기 뭐 연말 얘기를 연말 이야기했는데 예. 방송 일자가 그렇죠. 내년 2월, 중순이래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내년 중순은 아니고요. 내년 중순까지 아니고 1월 중순. 1월 중순. 한 6월쯤 나가는 거 아니고요. 네. 자, 오늘 정신 차려요, 김은총. 네, 아침부터 좀 정신이 없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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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2021년에도 네. 네, 버즈비의 마스코트 김은총의 네. 네. 네, 이상한 기운은 계속됩니다. 네. 자, 은총 씨가 이제 버즈비 처음으로 온 지가 이제 몇 년도죠? 17년에 왔나? 16년에 왔나? 17년 글쎄요? 18년 모르겠는데 언제 왔어? 한 4년 차 됐나? 그러니까 4년, 17년에 만약에 온 거면 7, 8, 9, 10, 10, 21이니까 벌써 5년 차 된 거고 몰라 언제 온 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은총 씨 근데 17년인 그죠? 그 헤드러시 타임즈가, 하려고 왔잖아 헤드러시 한다고 이펙터 타임즈가 500회가 됐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5년 와, 되고 5년 됐나 보다 네. 진짜 약간 500회가 되려면 몇 년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순수하게 아무것도 모른다. 아, 진짜 몰라. 진짜 몰라가지고. 태필님이 좀 찾아보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왜냐면은 헤드러시 언제 했지? 제가 산수 뭐 이런 거 다 약해가지고. 네. 헤드러시가. 7년 10월. 횟수로 5년 차. 그거 아니에요. 헤드러시는 프리즘으로 처음 했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은총 씨가 이제 신축년 새해가 되면서 네. 이미 버즈비의 이제 고인물 대열에 합류했어요. 아, 근데 뭐 때문에. 버즈비 채널에서 뭐 제가 고인물이라고 하기에는 여긴 썩은 물이고 네. 이렇게 해서 네. 우리 보니까 현 PD님까지 해가지고 요 셋 그때 왕중왕전 진행했던 그 썩은 물 3인방 리뷰하는 거 합치면 거의 50년대가 아이고 아이고 심하더라고요. 선생님 15년 그 뭐, 기어가 만 몇 개죠? 네, 셋이 합치면 만 개했어. 그러니까 뭐 제가 인우 형님이랑 개인적인 사적인 자리에서 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사실 이 악기를 떠나서 우리나라에서 리뷰라는 것 자체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처음에 했던 그렇죠. 그 리뷰라는 게 많지 않았죠. 왜냐면 그때 리뷰라는 채널도 없었고 물론 그때는 이제 버즈비 악기사 채널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지만 이 뭐 이런 쪽으로 봤을 땐 또 이제 리뷰어계의 썩은 물이다. 리뷰기의 썩은 물, 버즈비의 그러니까 썩은 물뿐만이 버즈 아니고 악기 리뷰의 썩은 물이 아니라 이 유튜브 대한민국 이 공간 안에서 리뷰계의 썩은 물 대한민국 리뷰어계의 이제 썩은 물이다. 알겠습니다. 네, 이건 칭찬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썩었다고 하니까 엄청 칭찬이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네, 은총 씨도 이제 함께 계속 고여가고 네. 우리 함께 오랫동안 썩어갑시다. 네, 저도 썩어보겠습니다. 썩어줍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올해도 썩어가는 2021년도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네. 자, 오늘 은총 씨와 함께 리뷰 진행해 볼 기어는 샤벨의 프로모드 DK22 SSS 네. 2포인트 트레몰 CM 모델입니다. 선생님이 들고 계시는 건 지금 완전 까만 색상 네. 엄청 고급스러운 블랙 선생님이 들고 계시고요. 저거는 저희가 시연하다가 툭 건드리면 뭔가 기스할까봐 진짜 들고 있기도 조심스러운 모델. 그리고 이건 한번 치면 무조건 기스나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렇죠. 밑에 요자리에 요자리에 네. 무조건 나. 무조건 아무리 나. 이렇게 쳐도 나. 네. 은총 씨는 지금 파란색 들고 계시는데 요게 색상이 지금 세 가지로 출시가 되거든요. 세 개가 되게 임팩트가 있는데 선생님이 들고 계시는 건 글로스 블랙입니다. 아하. 그리고 은총 씨가 갖고 있는 거는 일렉트릭 블루, 전자파랑. 전자파랑. 네, 전자파. 그리고 파라오 골드가 있어요. 파라오 골드. 파라오. 네, 파라오 골드. 파라오 있잖아 그. 아 진짜? 그 이집트 네. 노란색 같은 네, 파라오. 그 아재의 그 골든탑을 또 약간 겨냥한 느낌 네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샤벨리페어라는 회사가 그렇죠. 네. 샤벨리페어가 네. 1978년도 11월에 그로버 잭슨의 소유가 됩니다. 이게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가 그래서 이제 샤벨 잭슨이 같은 라인으로 네. 네, 같은 소유자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 그 잭슨 기타가 만들어지면서 그 솔로이스트랑 딩키 모델들이 사실 잭슨 에서는 굉장히 유명한데 요게 이제 샤벨로 넘어오면은 이제 딩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DK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솔로이스트 같은 경우에도 뭔가 약간 그 약자를 표현해서 네. 쓰는 경우가 더 많고 네, 그래서 제일 유명한 그냥 그 잭슨의 솔로이스트 딩키 그 중에 딩키 모델 딩키 바디다 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우리 사이트 상에서 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특수 스펙들 먼저 좀 살펴볼게요. 뒷면이 참 네. 과감하게 생겼죠? 과감하게. 네, 네 여기저기 뭐, 금이 쭉쭉 가 있고요. 네, 아웃풋 쪽은 여기다 꽂고 여기 이게 컨투어가 막 좀 약간 과감하게 돼 있어요.
자, DK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DK 2포인트 EP2PT 모델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하는 거 2포인트 트래블러 시스템이고요. 이거는 험싱엄이랑 험싱싱 모델이 있어요. 그리고 DK 24, 22 프렛도 프렛, 이런 식으로 24, 나뉘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DK FR 모델이 있습니다. 플로이드 로즈 천이 네.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네. DK HT 모델이 있어요. HT는 하드테일이죠. 네, 아. 이렇게 세 종류로 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제일 특징적인 이쪽 라인의 스펙이라고 하면은 컴파운드 레디우스 있죠. 혼합공률. 뭐 혼합공률 뭐 저희가 종종 설명드립니다만 맨날 컴파운드 레디우스 혼합공률 적용돼 있어 이러고 넘어가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오랜만에 설명을 드리면 이 지판이 실제로 평평한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굴곡이 져 있잖아요. 이 굴곡이 져 있는데 우리가 지판공률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반지름이 305mm다 라고 하면은 이 반지름 305mm짜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 원의 요런 고 그 호의 그 곡률이 여기에 적용돼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당연히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점점 더 평평한 느낌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되게 작은 곡률이라고 얘기하는 7.25인치 이런 애들이 이제 한 요 정도 한 뼘 정도 되는 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굉장히 곡률이 세고 예. 우리가 한 40cm 되는 아이바네즈 430mm 이런 거는 이렇게 가니까 거의 평평한 느낌. 그래서 이게 평평하면 평평할수록 좀 뭔가 속주에 좀 더 용이하고 뭔가 이렇게 그렇겠죠? 네, 직관적으로 이렇게 타는 느낌이 들고 이게 둥글수록 좀 더 연주감에 좀 더 포커스 맞춰진 빈티지한 느낌이 예, 드는 맞아. 그런 사운드 그런 이제 연주감이 생기는데 12인치에서 16인치 컴파운드 레디우스다라고 하면은 12인치 작은 쪽이 이쪽 우리 앞쪽. 코드 잡는 쪽. 예, 이쪽. 그래서 이쪽이 좀 더 곡률이 있는 상태에서 가면서 점점 살짝 펴집니다. 그래서 이쪽은 연주감, 이쪽으로 가면 속주감. 약간 속주. 아, 네. 연주감 이렇게. 화면상으로 보이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그렇죠. 저쪽은 약간 이렇게 좀 공률이 있고 점점 펴진다. 펴지는 거예요. 네. 네. 저희가 이거를 한 1년에 한 번쯤 이렇게 상세 설명을 해드립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좀 아실 것 같을 때는 그냥 혼합공률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네. 얘기하고 넘어가고 나중에 또 2022년 초에 한번 또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나는 정말 내가 악기 리뷰어지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아, 공률에 왜냐하면은 그 지판 공률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많아요. 이게 사실 뭐 그걸 이해한다고 해서 그게 뭐 뭔가 딱 이렇게 산술적으로 와닿는 게 아니라 공률이 예. 작으면 빈티지하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거죠, 네. 그거잖아요. 공률이 작으면 팬더처럼 이렇게 예. 맞아요. 그 말 좀 해줘. 그 말이죠.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인데 그 말이랍니다. 분명히 나 같은 사람 있었어. 김은총이 이해하면 다 이해. 분명히 나 같은 사람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지판 곡률 반지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은총 지금 바로 패스 듣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자, 은총 씨가 이해한 지판 곡률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스펙 살펴볼게요. 199만 원. 오. 메이드 인 멕시코고요. 전장이 굉장히 짧네요. 네. 96cm. 두 번 재봤습니다. 네. 오, 무슨 진짜 말하면서 재봤는데 96이고요. 무게는 3.24kg. 두께는 이게 12프렛 뒷둘레가 74mm로 굉장히 컴팩트하고요. 네. 두께도 43mm로 팬더보다 조금 더 얇은 네네. 느낌. 바디는 엘더의 사틴 피니쉬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캐러멜라이즈드 메이플 핸드러브드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 광의 느낌이 고급스러워요. 이쪽이 네. 이게 좀 빛에 따라 좀 희한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스피드넥 이라고 해서 뭔가 이게 연주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헤드머신은 샤벨 브랜디드 다이캐스트 락킹 헤드머신입니다. 앞으로 돌아와서 그라프텍의 터스크 엑셀러트 들어가 있고요. 너트 너비는 42.86mm. 지판 역시 캐러멜라이즈드 메이플이 올라가 있죠. 네. 요게 지판 곡률 반지름이 305mm에서 406mm로 가는 이제 은총 씨도 이해하고 있는 네. 네, 혼합 곡률입니다. 네, 스케일 길이는 648mm고요. 프렛은 22 점보 프렛입니다. 픽업은 브릿지 쪽에 세이머 덩컨의 커스텀 핫레일 스트랩 픽업 HSSHR1B가 들어가 있고요. 미들 픽업에는 역시 세이머 덩컨의 플랫 스트랩 SSL6 싱글 코일 픽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리버스 사운드 리버스 폴래리티가 넥 픽업에 똑같이 싱글 코일 SSL6 들어가 있고요. 자, 컨트롤은 볼륨. 그리고 요게 노 로드 톤이 있어요. 이게 예, 뭐냐면은 딱 걸려요. 네, 10으로 딱 가는 순간에 딱 걸려요. 네. 거기 이제 딱 걸리게 되면 이제 톤이 아예 비활성화됩니다. 예, 그냥 그래서 팍 열리는 거죠. 네, 그냥 열려 버리는 거죠. 톤을 아예 패스해 버리는 네.
그런 노로드 톤 컨트롤이 달려 있고요. 고도의 커스텀 510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를 들어볼까요? 그러죠. 네. 뭐야? 야, 이거 왜 그러니까 아니 들어보자고. 네, 들어보자. 그래, 자, 일단 톤노브 한번 만져볼게요. 소리가 약간 커지죠. 네. 예. 와, 근데 출력 굉장하네요. 엄청 좋네. 오우, 2단. 자, 요것도 지금 뭐 친 김에 다시 한번 거기 그거를 보고 갈게요. 우리 뭐를요? 그거요. 뭐. 뭐. 너 때문에 나도 말려. 자, 우리 픽업 셀렉터 한번 네. 확인하고 갈게요. 지금 은총 씨가 친 포지션 1이 이제 브릿지 범퍼 하나 먹게 되고요. 포지션 2가 브릿지 이너 사이드랑 미들. 이렇게. 그리고 포지션 3가 가운데 놓으면 미들이 먹을 것 같잖아요. 예. 아니고 그 넥쪽 싱글이랑 그 험버커의 아우터 사이더가 이렇게 됩니다. 먹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들만 하나 먹는 게 없어요. 없어. 포지션 4는 요거 싱글 두 개. 두 개? 그다음에 포지션 5는 싱글 하나. 그래서 의외로 미들만 따로 쓰는 조합이 없다는 없네. 거. 네, 그 약간 좀 텔레 같은 사운드가 나올 수 있겠네요. 잘하면. 네, 잘하면. 네. 네, 2단입니다. 네. 이너 사이드랑 미드 픽업. 그렇죠. 네. 어, 이거 꽤 좋은데? 네, 우리가 딱 좋아하는 그런 네. 하프톤이죠. 힘이 좋네요. 이것도 이제 아웃사이드랑 네. 넥피커. 네. 그렇습니다. 오. 되게 웃긴 게 미들 안 쓰고 미들 소리가 난다. 네. 이게 말하던 텔레캐스터 소리 비슷한 게 나네요. 요런 거. 어, 네. 요런 거. 근데 하지만 역시 힘들다는 거. 4단. 아, 좋아요. 싱글 두 개. 어우, 안정감이 있네요. 네. 싱글 두 개. 힘이 되게 좋네요. 네. 넥 싱글. 네. 오, 보들보들. 마샬로 복습? 어, 걱정이 네.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네, 벌써. 과연. 어, 좋아요. 찰떡궁합이네. 네, 마샬랑 궁합 아주 좋습니다. 2단이요? 2단이요? 오, 하프톤이 확 오네. 이거 쌤이 되게 좋아하시는 소리죠. 오, 정말 잔망스러운 네, 그런 가요톤이 나오네. 네. 어우 좋아. 아 좋다. 좋네요 마샬이랑 궁합이. 좋습니다. 옛날 팝에서 이런 데다 이제 코러스 살짝 매겨가지고 그죠? 리듬 엄청 많이 쳤죠. 좀 이따 해봐야겠네요. 네. 어 리듬 되게 좋다. 아니 프론트가 왜 이렇게 부드러워? 볼까? 오, 펜더로 메이킹. 네. 그냥 나오죠? 그냥 나오네. 톤을 10으로 놓으면 어떨까요? 확 열면 확 열었습니다. 네, 확 열었습니다. 어, 찐, 어, 볼드예요, 되게. 아, 사운드가 너무 좋은데. 오, 싱글 두 개. 한국이네요. 대박.
아, 손이 너무 얼었어. 이게 오, 좋다. 지금 제가 치는 느낌에서는 얘만의 좀 색깔이 있어요. 약간 처음 어택에서 몽글몽글 이렇게 말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어, 그렇군요. 마샬에서 어떤지도 그러니까 궁금해요. 마샬, 몽글몽글. 네. 아니 사운드가 진짜 네. 정말 마샬... 이렇게 날이 바짝 서 있네. 네. 마샬 게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날 서 있어. 야, 굿. 이게 진짜 그 엣지가 정말 선명하게 이렇게 푸르스름하게 딱 살아있는 그 은총 씨가 얘기한 그 말린다는 느낌이 이게 워낙에 날카롭게 쫙 뻗으니까 이게 아 하는 게 아니고 야 이런 네. 느낌이란 말이야. 그런 데서 약간 그 질감이 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 간만에 좋네요. 간만에 좀 속 시원한 기타. 정말 네. 시원합니다. 네. 후련해요. 아니 그리고 이게 저희가 그 샤벨 기존에 했었던 그 모델들이 점수를 뭐 워낙에 잘 받았기 때문에 네. 사실 요 가격대에 그 쉑터랑 저희가 비교를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했었던 게 작년 11월에 했었던 소칼. 요게 이제 SO가 이제 그 솔로이스트. 네. 요거 DK에는 이제 딩키인 건데 네. 프로모드 소칼 HH 플로이드 로즈 M 모델이 선생님은 RGP7 유탄 발사기. 그리고 원준 씨랑 같이 했었는데 네. 원준 씨는 페이크 닷. 저는 사운드 소쿨 이래서 99.9.5 나왔고요. 그 전에 이제 프로모드 딩키 24가 있었어요. 아. 24 모델 플로이드 로즈 M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은 백이의 람보, 하얀 마음 헐크. 저는 호랑이와 용 같은 느낌이라서 범용 이렇게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TDC 우리가 막 얘기했었던 네. 99.5. 그다음에 프로모드 딩키 24 험싱원 모델이 요게 점수가 엄청 좋았어요. 이게 2포인트 CM 모델이었는데 이게 179만 원짜리. 선생님은 LA 메탈에서 세션으로 전향. 네. 윤총 씨는 샤넬도 이제 아 샤넬이래. 샤넬. 네, 샤벨도 이제 범용을 꿈꾼다. 저는 던컨을 먹기 좋게 갈아 넣었습니다. 9.5, 19.5. 엄청났죠? 아, 잘 보라네. 자, 그다음에 2019년 2월에 했던 프로모드 DK24 험싱 싱 2포인트 CM. 네. 그러니까 오늘 거랑 이렇게 보면은 이건 싱싱싱인데 네. 험버커형 싱싱싱이고 네. 얘는 아예 험싱싱의 2포인트요. 네. 그리고 24이고요. 선생님 스테로이드 핑크, 네. 윤종 씨는 핑크색 가방을 든 헐크, 저는 영국 버즈비 탑기어를 소개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영국의 버즈비 같은 그 사이트 이름은 까먹었는데 네. 거기서 연장을 했던 네. 기어고요. 엔더톤. 엔더톤 쓰였나? 네. 10-10-10 나왔습니다. 네. 10-10-10 만점짜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우리가 샤벨의 지금 프로모드 DK가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것들도 뭐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다. 기대를 할 만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은총 씨의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뿅.
좋습니다. 자, 프로모드 DK22 싱싱싱 2PT CM 모델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야, 이거 제 바람을 그냥 말씀드려요. 조금만 더 쌌으면 좋겠다. 아, 그 199가 약간 좀 가격이 살짝 아까도 179 이랬는데 요거 좀 이게 좀 심플하면서도 좀 올랐네요. 199. 네.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쌌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멕시코 복서 카넬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카넬로. 그러니까 이 기타가 멕시코산인데 이 카넬로가 멕시코 복서거든요. 복서, 예. 근데 지금 골든 제2의 골든보이라고 불리는 정말 잘 나가는 복서인데 이 기타가 좀 그런 느낌으로 이런 엣지가 있고 네, 엣지도 있고 잘 올라오 앞으로 펀치감도 좀, 있고 좀 잘 아, 그 펀치감이 이 펀치감이구나. 네. 그래서 좀 빛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네, 네. 카넬로. 카넬로. 네, 알겠습니다. 저는 날선 개인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날개. 날개. 날개가 정말 쫙쫙 느껴집니다. 예. 이게 뭔가 싹 지나가면은 그 칼날 같은 게 스릉 하고 지나가는 맞아. 그런 느낌이 나는 진짜 시원한 개인 들어봤습니다. 네. 자, 점수 드릴까요? 아, 근데 이거 가성비를 따져야 되는 기타인데 조금 비싸요. 그래도 뭐 워낙 잘해서. 네. 저 9점 줬습니다. 9.5. 네. 저는 뭐 요거 프로모드 딩키 워낙 좋아해서 네. 시원하게 이게 저도 나왔습니다. 솔직히 조금만 더 쌌었어요. 맞아. 179만 원이었으면 올라갔을 거야. 네, 맞아. 9.5, 9.5 다 나왔을 거야. 이게 왜냐면 이제 200만 원 근처 싹 하니까 약간 살짝 이게 150대일 때는 진짜 거의 뭐 쉐터랑 그렇게 완전 이게 됐었는데 맞대응이 됐었는데 지금 200은 살짝 높은 감이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도 확실히 좋습니다. 네, 좋긴 확실히 좋아요. 좋은 기타예요. 자, 이렇게 또 딩키 22, DK22 모델 오늘도 역시 고득점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다음 시간에도 은총 씨하고 계속 함께 샤벨. 할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프로모드 소칼 네, 솔로이스트죠. 소칼. 네. 솔로이스트 이거 24HS HTCM 모델 이것도 역시나 높은 득점이 예상이 됩니다. 179만 원이라. 네. 네. 자, 다음 시간에도 샤벨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입니다. 키어타임스!